예, 오늘 저녁에는 장내 미생물을 보면 불치병 치료의 길이 보인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방, 양방, 여기저기 다 다니는데도 좀처럼 치료되지 않는 불치병들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관심을 별로 갖지 않고 살아가던 부분, 이장 속에 살고 있는 미생물에 대해서 알아보면 드디어 불치병을 치료하는 길이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그 유명한 네이처지에서 발표한 사실을 보니까, 내 몸은, 사실은 내 몸이 아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정도로 이 속에 다른 생명체가 더 많이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는 한 10조 개 정도 들어있다고 하면은 이 속에 또 다른 생명체들인 미생물들이 그 10배가 되는 100조 개나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 세포가 미생물에 얹혀서 살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이 미생물이 내 세포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지 헷갈릴 정도 이 숫자가 훨씬 미생물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질병은 이 유전자 쪽에서 좀 원래 만들어진 상태가 아니고 조금 곁길로 벗어나는 돌연변이가 생겼을 때 발생하는 것인데, 인간의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 숫자는 약 2만 2천 개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내 속에 있는 또 다른 생명체, 그 생명체가 잘못돼도 나는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내 속에 있는데, 걔가 배 아프면 나도 배가 아프든지 뭐좀 이상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미생물 속에 있는 유전자는 자그마치 330만 개나 된다는 거예요. 숫자만 많은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유전자는 아무리 하얗고 노랗고 검정색 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유전자의 99.97%가 서로 같아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이걸 먹었더니 그 질병이 낫는다. 그러면 저 사람도 똑같은 증상을 가졌을 때 너도 이거 먹어봐. 그러면 낫을 가능성이 99.97%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세포가 잘못됐을 때는 이렇게 시행착오를 거쳐서 드디어 백신을 찾았다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만 약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백인들도 거의 확실히 약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속에 있는 미생물 쪽에서 잘못돼서 생기는 질병은 혹시 찾았다 할지라도 그 유전자가 미생물들끼리 서로 달라요. 그래서 80% 내지 90%는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백신이 뭐 4개월이면 나온다, 뭐 한다, 난리를 지금 치고 기대를 하고 있지만은 만들어도 그 사이에 요 미생물이 이 바이러스가 유전자 한두 개만 딱 바꿔버리면 또 무용지물이에요. 벌써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디서 출발했다고들 얘기를 해요? 중국의 우한에서 출발했는데 지금 한 4개월 만에 세 종류로 벌써 분화가 됐어요. A형, B형, C형. 그 사이에 바다 건너가면서 유전자가 또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컷 백신 만들었는데 어떤 이 형태의 유전자를 가진 코로나 바이러스는 안 죽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병과 싸움에서 해답을 찾기를 원하면은 내 세포만 관심을 갖지 말고 이 속에 있는 미생물들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질병의
90% 이상은 이 속에 살고 있는 미생물 때문에 생기는 질병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미생물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미생물을 좀 공부하고 미생물에 대해서 잘 알아보면은 드디어 뭐가 보인다? 불치병을 치료하는 길이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미 이 미생물을 가지고 지금까지 치료가 어렵다라고 하는 질병들을 치료하는 많은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자, 장내 미생물이 어떤 식으로 질병을 치료하는 내 몸의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주는지 그 기전이 지금 발표가 됐는데 이 속에 어떤 좋은 미생물도 있겠죠? 이 좋은 미생물이 들어오면은 그 미생물이 장 속에 제일 많이 있습니다. 물론 피부에도 미생물이 있고 혓바닥에도 미생물이 있고 눈에도 미생물이 있지만은 가장 많은 미생물은 어디에 살고 있다? 장에 살고 있다. 왜? 가만히 앉아 있어도 하루 세 번씩 뭐 먹어주지 않습니까? 그것을 미생물들이 먹어요. 먹으면 어떤 미생물이 먹었느냐에 따라서 부산물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좋은 미생물이 내가 먹는 음식을 딱 먹고 분해시키면은 그 미생물의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부산물들이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육물을 통해서 피 속으로 흡수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 미생물들이 사람은 그렇게 분해시킬 수 없어요. 근데 그 미생물만 분해시켜서 그 물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산물이 피를 타고 이제 여행을 해요. 그러다가 뼈 속으로 들어갑니다. 뼈 속에 골수가 있죠. 예, 골수로 딱 들어가면은 골수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거기서 피가 만들어지죠. 백혈구도 골수 세포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밝혀진 것은 CX3CR1 플러스라고 하는 이 단핵구 세포, 이게 면역세포예요. 면역세포는 나쁜 놈이냐 좋은 놈이냐 이걸 기가 막히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세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미생물이 먹고 분해한 물질만 봤는데도 누가 먹었는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면역세포가 야 이거는 어떤 미생물이 보낸 찌꺼기다 하는 것을 인식합니다. 그리고서는 이 면역세포가 드디어 이 면역계 전체 군인들을 이렇게 조절하고 작전 명령을 내리는 그 신호 조절 물질로 알려져 있는 사이토카인을 막 분비하게 자극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이토카인은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은 골수에서 조혈 세포의 활동을 조절해 주면서 지금 해병대를 몇 명을 파견을 할까? 아니야, 이번에 이렇게 들어온 이런 이 나쁜 놈들 같으면은 해군이 가는 게 좋겠다. 몇 개 연대를 보낼까? 이것을 조절하면서 면역세포를 만들어내도록 하면서 이 질병을 내 속에 있는 면역세포가 나가서 이기도록 해주는 시스템이 지금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 시스템이 잘 가동이 되기만 하면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께서는 너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고 병원에서 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불치병도 그것을 정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으니까 싸워봐라.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종류의 불치병이라도 치료가 가능할 수 있다는 의학적인 기전이 이렇게 낱낱이 밝혀진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을 인해서 감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이 미생물 가지고 어떻게 질병이 치료되는지 연구된 결과 몇 가지만 오늘 저녁에 살펴보면서 내가 가진 질병도
지금까지 의사들이 만들어낸 그 약까지는 치료가 불가능할진 모르지만 내 질병도 치료가 가능하겠다. 소망을 가지시고 이 새로운 치료 영역을 한번 들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지금 알츠하이머로 고생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나이가 들면서 이 뇌세포가 찌꺼기가 끼어들면서 이름도 생각이 안 나고 내 방 호수를 가르쳐줬는데 생각이 안 나요. 자기 방을 찾아가지 못해. 남편인지 이웃집 아저씨인지도 구별이 안 돼. 이 알츠하이머 치매가 얼마나 참 무서운 질병인지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알츠하이머는 어떤 병원을 가도 치료는 불가능하다라고 결론을 이미 내렸어요. 자동차를 오랫동안 썼더니 오래 써서 낡아가지고 삐그덕거리는데 그걸 누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그냥 폐차시킬 때 됐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뭐 어떡하라는 얘기냐. 똑같은 얘기예요. 너무 오래 써서 녹슬어서 망가졌는데 어떡하라는 얘기냐. 노인성 질병이다. 그럼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불치병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이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해봤더니 쥐도 치매가 걸릴까요? 어디 쥐도 치매가 걸릴까요? 모기도 치매가 걸린대요. 연구해보니까. 뇌세포가 있는 한은 치매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치매가 걸린 생쥐하고 치매가 안 걸린 건강한 생쥐를 이 대변 검사를 해봤더니 치매가 걸린 쥐들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대변 속에 미생물들이 살고 있는데 건강한 쥐들의 대변에서 나온 미생물들하고 치매가 걸린 쥐들에게서 나온 미생물이 종류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알츠하이머를 좀 치료하려고 뇌세포만 계속 학자들이 쳐다봤는데 답이 없어요. 그런데 이 장 속에 살고 있는 미생물이 알츠하이머에 걸린 사람들은 알츠하이머를 일으키는 미생물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실험을 했는가 하면 그러면 치매가 안 걸린 쥐가 싼 똥 속에는 알츠하이머가 안 걸린 건강한 쥐들이 가지고 있는 미생물들이 살고 있을 것 아니냐. 그래서 그 건강한 생쥐가 싼 똥을 조금 이렇게 걸러내가지고 그 속에 있는 미생물을 이식을 시켰어요. 그냥 무식하게 똥 먹여도 됩니다. 냄새가 좀 나는 거 말고는 똑같아요, 결과는. 그런데 조금 기술적으로 미생물들만 추출해가지고 딱 넣어줬어요, 장에다가. 그랬더니 이 속에 이 알츠하이머를 치료하는 미생물도 있고 알츠하이머를 만드는 미생물들도 있는데 지금까지 이 할머니는 이 둘이 싸웠는데 누가 이겼기 때문에 알츠하이머가 걸린 거예요? 알츠하이머를 일으키는 이 나쁜 균이 힘이 세서 알츠하이머가 걸렸는데 지원군이 들어온 거예요. 아주 건강한 생쥐 속에 살고 있는 이 튼튼한 지원군 미생물을 딱 넣어줬더니 얘들이 알츠하이머 일으키는 그 나쁜 미생물들을 다 퇴치시키면서 알츠하이머가 치료가 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기억력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을 했고 또 뭔가 누구지 하고 인지하는 능력이 회복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알츠하이머와 같은 불치병도 미생물을 잘 알고 잘 관리하면 안 걸릴 수도 있고 이미 걸린 치매도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학적으로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 암 환자들이 지금 참 뭐 별이별 유명한 병원 가도 안 된다는 소리를 듣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병원 가면은 잘라내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다 잘라내겠어요.
아니면 자라지 못하게 항암제를 투여하자. 정상세포도 죽는데 어떡하겠어요? 방사선으로 그냥 따발총으로 두두두두두 쏴가지고 죽이면 되지 않느냐? 정상적인 신경도 다 죽어요. 그래서 암세포 죽이기 전에 내가 먼저 죽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런데 이 미생물에 대해서 연구한 학자들이 지금까지 발견하기는 지금까지 11종류의 미생물을 지금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생물들이 여기 많이 살도록 해주면은 그 미생물들이 면역세포를 막 활성화시켜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면역세포가 가서 암세포를 잡아먹는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장을 건강하게 해주고 여기에서 유익한 미생물들이 잘 살아가도록 얘들이 좋아하는 음식 먹고 얘들이 싫어하는 것은 먹지 말고 그렇게 생활습관을 잘 길들여주면 얘들이 면역세포들을 깨워주면서 이 암세포가 초기든 말기든 상관없어요. 이거는 그 암세포들을 다 잡아먹으면서 분명히 말기였다고 그러는데 몇 년 지나고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하고 지금 30년째 사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항암제로 해보려고 하지 마시고 요 미생물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떻게 하면 얘들이 기뻐 춤을 추는지 요것을 우리가 좀 며칠 동안 자세히 공부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놀라운 신의학의 물결이 여기서부터 퍼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연구 결과 중에 하나는 이 미생물이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일을 또 한다는 겁니다. 염증, 모든 종류의 질병은 정상세포를 뜯어먹는 거죠. 염증입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은 CRP, 염증 수치가 높아요. 또 암세포 주변은 틀림없이 얘가 막 인정 사정 없이 정상세포까지 막 깨부시면서 자기 세력만 확장하다 보니까 깨진 세포는 염증이 나오는 거예요. 염증 물질이 많아서 피곤한 겁니다. 통증이 있는 거예요. 또 당뇨병 환자들은 틀림없이 염증 수치가 높습니다. 그런데 이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유익한 미생물이 발견이 된 거예요. 이 유익한 미생물, 즉 피가 깨끗하고 염증은 하나도 없는 그런 건강한 쥐가 싼 똥이 약이라니까요. 한의학에서는 옛날부터 동자 이 변, 아주 어린아이, 뭐 나쁜 거 먹을 사이도 없이 갓 태어난 어린아이들이 싸는 노란 똥을 약으로 썼습니다. 여기에 유익한 미생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건강한 쥐가 싼 똥에서 그걸 딱 좋은 미생물들을 추출을 해가지고 장에다가 넣어주었어요. 그랬더니 얘들이 거기서 이제 살아나는 겁니다. 이식을 하면 거기서 살아남지 않습니까? 상추도 이 모종에서 잘 키워가지고 모종에 있는 극보다는 좀 척박해도 어느 정도만 조금만 자라면은 돌밭 밭에다가 딱 이식을 해도 살아나는 것처럼 이 장 속에서 얘가 뿌리를 내리고 또 새끼를 치고 팍 얘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면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장 점막에서 염증이 너무 많아가지고 맨날 여기 속이 좀 더부룩하고 좀 뭔가 조금만 찬 거 먹어도 속이 쓰리고 그랬는데 얘들이 그 염증을 싹 완화시켜주면서 놀랍게 이 장을 건강하게 해준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가 됩니다. 또 이 감염을 억제한다. 요즘 무슨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난리예요? 코로나, 콜레라, 인플루엔자, 뭐 이런 박테리아, 곰팡이, 또 여러 가지 바이러스. 앞으로 전 세계를 얘들이 아마 떠돌아 다닐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19는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얘보다 더, 이 중에서도 살아남은 더 강한 그런 이 바이러스들이 세계를 돌아다닐 텐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그날, 당신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백성들은 내가 올 때에 기도 많이 하면서 영혼만 받으시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무엇까지? 몸까지 흠 하나 없이, 즉 염증 하나 없이 깨끗하게 보존되어서 살아남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 비결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균이 하나도 없는 누두쥐. 누두는 뭐예요? 누두? 뭐 이런 거 걸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벗어버린 게 누두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종류의 질병도 여기 달라붙지 않은 순수한 쥐 그 자체, 균이 전혀 없는 건강한 쥐, 이것을 누두쥐라고 그래요. 그 쥐에게 박테로이데스 불가투스라고 하는 아주 유익한 균을 이식을 시켰어요. 여기다가 딱 씨앗을 뿌렸더니 얘가 이제 자라는 겁니다. 얘가 숫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콜레라 균을 집어넣었어요. 그럼 콜레라 질병이 걸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미생물들이 많이 있는 사람에게는 콜레라 균이 들어왔는데도 얘가 콜레라 균을 딱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을 높여주고 저항력을 높여줘서 그냥 조금 배가 아픈가? 그런데 그냥 치료되고 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수록 병원균은 많아지고 슈퍼박테리아는 많아지고 특별한 신종 인플루엔자 신종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풍미하고 살아갑니다.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까요? 바벨탑을 쌓는 인간의 정신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예쁘게 색깔을 만들어낸다고 착색제를 만들어내고, 하나님이 만든 것보다 더 맛있는 음식 만들어낸다고 조미료 만들어내고, 하나님보다 더 영원히 살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그러면서 방부제 만들어내고, 그렇게 만들고 또 하나님보다 더 자기가 기술이 좋다고 이것저것 막 개발을 했더니 너무너무 연기가 많이 나와요. 하늘이 오염이 돼 있어. 공기가 오염이 돼 있어요. 이렇게 오염된 곳에서는 어두운 세력들이 살기를 좋아합니다. 독소들은 쓰레기가 있는 곳에서 살기를 좋아하지 깨끗한 집에서 살기가 어렵죠. 이렇게 인간이 맞는 오염된 지구 속에서는 이런 바이러스나 곰팡이나 박테리아가 살기 좋은 환경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수록 이건 악화가 됩니다. 요즘 코로나가 좀 판을 치니까 공장 다 문 닫았죠. 그래서 저쪽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 히말라야 산맥이 30년 만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대요. 공장에서 막 굴뚝에 연기가 안 올라가니까 지구가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구가 이렇게 더러워졌고 병원균들이 살기 좋은 환경은 누가 만든 겁니까? 인간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장에서 가장 많은 미생물들이 살고 있는데 내가 무슨 음식을 먹느냐, 어떻게 먹느냐, 언제 먹느냐에 따라서 이 속에서 나쁜 미생물들이 더 많이 살 것인지 유익한 미생물들이 더 많이 살 것인지가 결정이 되는데, 여기서 내 세포보다 더 많은 이 미생물들이 유익한 미생물들이 많이 살기만 한다라고 하면은 저 밖에서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어떤 곰팡이가 들어와도, 어떤 독소가 들어와도 얘들이 다 분해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얘들이 모든 걸 다 정복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 건강에 대해서 이제 좀 관심을 갖고 여기에 어떤 친구들이 살고 있는지 좀 알아볼 가치가 있을까요? 예, 알아볼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살과의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근데 전쟁을 너무 무식하게 해요. 왜 살쪘지? 이제 좀 계단 올라갈 때 무릎이 아프고 숨이 좀 차면은 자기 혼자 이제 자가진단을 하죠. 왜 살쪘지? 왜 살쪘어요? 많이 먹어서 살쪘지? 처방은 뭐예요? 안 먹으면 된다. 어느 날 갑자기 굶는 거예요. 절대로 비만은 이런 방법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이 속에 있는 미생물들을 알아야만 진짜 요요현상 없이 비만을 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알고 보니 이 장에는 뚱뚱하게 만드는 뚱보균이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피르미쿠테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뚱보균이 많이 사는 사람들은 물만 먹어도 살이 쪄요. 얘들이 뚱뚱하게 만드는 장본인인데 얘들이 살고 있는 한은 굶는다고 해서 살이 빠지는 게 아니에요. 굶는 그 며칠 동안은 빠지는 것처럼 보이다가 얘들이 달라고 하면은 안 먹을 수가 없고 먹으면 얘들이 뭐 화가 나가지고 옛날보다 더 찌게 먹도록 만들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얘들을 알아야 얘들이 화나지 않을 정도로 데모하지 않을 정도로 살살 달래면서 다이어트를 해야 돼요. 또 박테로이데테스라고 하는 균이 많으면 먹어도 이 사람은 살이 안 쪄요. 먹어도 살이 안 쪄. 날씬하게 만들어주는 균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실험을 해봤어요. 진짜인가. 꼭 많이 먹어야만 살이 찌는 것이 아니라는 것인데 무균쥐, 누드쥐라고 그랬죠. 아, 무균쥐를 둘로 나눴어요. 둘로 나누고 이쪽은 균이 없는 상태에서 먹이를 한 자루 줬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쥐인데 이쪽 쥐에다가는 그 뚱보균을 이식시킨 상태에서 음식은 똑같이 한 자루를 줬어요. 그랬더니 조건이 똑같고 그 뚱보균이 있느냐 없느냐만 차이가 있는데 뚱보균이 있는 쥐는 똑같은 칼로리를 먹었는데도 이 체중이 두 배 이상 더 찌는 겁니다. 그러니 비만의 정체는 많이 먹어서가 아니고 많이 먹도록 얘가 누군가가 자꾸 먹어도 또 달라고 하는 요 뚱보균 때문에 생긴 결과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요 장을 청소를 제대로 해서 뚱보균이 살만한 환경을 퇴치시켜주기만 하면은 하나도 힘 안 들이고 비만은 정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또 실험을 해봤어요. 이 네이처지에 발표된 연구 결과인데 뚱뚱한 사람의 대변을 뽑아가지고 검사를 했어요. 지금 한국에도 이 대변 검사를 통해서 미생물을 분석해 주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뚱뚱한 사람들은 체중이 많이 나가서 뚱뚱한 게 아니고 그 미생물을 조사를 해보니까 미생물들 중에서 뚱보균이 전체 미생물들 중에서 90%나 차지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뚱보균이 가득 찼어, 장에. 그래서 뚱뚱한 거라 이거예요. 그리고 날씬하게 만들어주는 균은 3%밖에 안 돼. 그냥 찍소리 못하고 구석 어디 가서 숨만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음식을 조사를 해보니까 이 뚱뚱한 사람들은 채소를 좋아할까요? 햄버거를 좋아할까요? 분명히 그 중에 한두 사람 예외는 있을진 모르지만 거의 대부분 뚱뚱한 사람들은 치킨 좋아하고 아이스크림 좋아하고 또 햄버거 좋아하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이 속에 있는 뚱보균이 달라고 해서 먹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흑인이든 백인이든 한국 사람이든 뚱뚱한 사람 음식이 비슷해요. 얘들이 그것을 달라고 땡기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음식을 바꾸었어. 이게 쉽지는 않죠.
그런데 백투에덴에서는 어떤 식성을 가지고 온 사람이랄지라도 음식을 바꿀 수 있도록 고쳐주는 전문센터이기 때문에 여기선 가능합니다. 이제 채식을 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의 체중이 20%가 줄었습니다. 100kg 체중 가진 사람이 80kg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체중 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장 속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는가 하고 보니까 이 뚱보균은 햄버거를 자꾸 먹어야 되는데 어디 백퇴된을 가더니 자꾸 양배추를 먹네. 싫어 얘는. 싫으니까 그냥 굶어 죽겠다. 안 먹는 거예요. 진짜 굶어 죽었어 보니까. 그래서 90%를 차지하던 뚱보균이 체중이 빠진 상태에서 조사해 보니까 73%로 줄어든 것 보니까 굶어 죽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채소는 누가 좋아합니까? 예? 이 날씬균이 좋아해요. 얘는 신났어. 먹고 막 그냥 새끼를 쳐가지고 3%밖에 안 됐는데 15%로 늘은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서 우리가 생활습관을 바꾸면 체질이 바뀐다고 그러는데 이 속에 있는 미생물의 세계가 바뀌고 처음에는 야채 싫고 현미밥이 싫은데 이게 4개월만 해도요 이 속에 있는 미생물의 세계가 변하면서 이제는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먹고 싶고 이렇게 맨날 먹기 싫은 걸 먹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만 지나면은 그 자체가 진짜 좋아지는 날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체질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만이라고 하는 질병을 정복하기를 원하면은 미생물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그리고 지금은 햄버거가 더 맛있어 보이고 이 채소는 맛이 없어 보여도 일정 기간 동안 백투에덴을 하면서 의지 가지고 이겨봐라. 그러면 체질 자체가 바뀌고 미생물이 바뀌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 네이처지에 발표한 예일대학의 제랄드 슐만 박사의 연구 결과를 보면은요. 자, 이 사람 장 속에는 뚱보균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몸무게 많이 나가는 것보다 여기 뚱보균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뚱보균이 많이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고 추적을 해봤는데 이제 음식을 먹으면 보통 사람들은요. 이 불용성 섬유질은 사람은 소화시킬 수가 없어요. 사람에게도 여러 소화 효소들이 있지만 사람은 불용성 섬유질은 소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먹었는데 변과 함께 그냥 나가는 거죠. 그런데 뚱보균은 이것도 분해를 시킵니다. 나는 못 시키지만 뚱보균은 분해를 시켜요. 그래서 이 식이섬유 분해물, 사람은 소화시키지 못했었던 그 섬유질을 이 뚱보균이 먹어가지고 다 쪼개서 분해를 시키는데 그 중에 짧은 지방산이라고 하는 부산물이 나와요. 그러면 이 짧은 지방산이 무슨 일을 하는가 막 쫓아다녀봤어. 이 연구자들이. 그랬더니 얘가 요 신경줄을 타고 뇌세포까지 겨우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혈류를 타고 올라갈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 뇌세포 중에서 어디를 찾아가는가 하고 보니까 한가운데 시상하부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누가 있는가 하면은 식욕 중추신경이 자리 잡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얘가 가서 자꾸 식욕 중추신경을 긁어. 그러면 식욕 중추신경 스위치가 켜지면서 무슨 느낌이 들까요? 먹고 싶다. 배고파. 한 그릇 먹었는데도 또 먹고 싶어. 저녁에 먹었는데 10시에 또 라면 생각이 나. 이건 내가 먹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속에 누군가가 먹고 싶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게 뚱보균으로부터 시작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식욕 중추 신경이 이제 배고파 하고 느낌을 주니까 이 짧은 지방산이
위장으로 신호를 딱 보내는 거예요. 위장으로 쫙 보내면 여기가 꼬르륵 소리가 나고 뭐 좀 채워주면 좋겠다는 느낌을 이 신경이 시상하부에서 위장으로 바로 고속도로로 연결된 신경줄을 타고 전달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위장에서는 또 그렐린 호르몬을 분비를 시켜요. 그러면 그렐린 호르몬이 또 시상하부로 올라갑니다. 시상하부로 올라가면은 이 그렐린 호르몬이 띵동하고 스위치를 눌러줘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허기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그렐린 호르몬은 허기감을 느끼게 해주는 호르몬입니다. 자, 그러면 밥을 더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더 먹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의지와 상관없이 배가 고프니까 밥을 한 그릇 먹고 또 먹어. 저녁을 먹고 야식을 또 먹어. 그래서 음식물 섭취가 증가가 됩니다. 음식물 섭취가 증가가 되면 소화가 돼서 포도당이 많아질 거 아니겠어요? 그럼 포도당 청소해주는 인슐린이 더 많이 만들어져야 돼요? 적게 만들어져야 돼요? 더 많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상하부에서 췌장에 랑겔한솜의 베타세포를 또 자극을 합니다. 야, 너 빨리 인슐린 더 만들어야 돼. 그러면 인슐린이 더 많이 만들어집니다. 인슐린이 피 속에 많이 흘러다니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인슐린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혈관에 흐르고 있는 포도당 수치를 낮춰주는 일을 하는 게 인슐린 호르몬입니다. 정상적으로는 이 인슐린이 포도당 하나를 끌고서 세포를 찾아가죠. 세포에 인슐린 리셉터인 초인종을 띵동 누르면 세포의 문이 열어지게 되어 있고 혈관 속에 있는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미토콘드리아에서 태워지도록 하는 것이 정상적인 업무입니다. 그런데 저녁만 먹었으면 그렇게 끝날 텐데 밤 10시에 라면을 먹었으니 세포가 나 이제 배불러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인슐린이 세포에다 넣어주면서 혈당을 낮춰줘야 되는데 자기는 더 이상 못 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슐린이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혈당을 낮춰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포도당을 지방으로 바꿔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혈중 인슐린 수치가 높으면은 우리가 먹은 포도당이 뭘로 많이 바뀌어요? 지방으로 많이 바뀌어서 중성지방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지방이 이제 어디에 가서 쌓여지겠어요? 아랫배에 가서 쌓여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방세포가 증가되면서 이 아랫배가 나오는 비만의 기전이다. 이렇게 분자생물학적인 차원에서 왜 살이 찌는지가 낱낱이 지금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날씬해지기를 원하면은 미생물을 알아야 됩니다. 뚱보균이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 비만뿐만 아니라 알츠하이머, 파킨슨, 자폐증, 고혈압 그 수많은 불치병들이 사실은 여기 장에서 살고 있는 장내 미생물로부터 출발한 질병들이다 하는 것을 알면은 좀 전략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알츠하이머, 파킨슨 치료가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음에 요 미생물들 때문에 왜 어떤 질병들이 발생을 하는지 그러면 거꾸로 이 미생물들을 제거해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최근에 연구된 따끈따끈한 이 정보들을 가지고 불치병으로 알고 있는 이 수많은 종류의 질병들을 치료하는 아주 혁신적인 치료법들에 대해서 또 내일 이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저녁에도 내 이 뱃속에서 살고 있는 요 미생물들 한번 잘 쓰다듬어 주면서 오늘 저녁에 잘 자자. 그리고 우리 좀 사이좋게 잘 지내보자. 너는 뭐 좋아하니? 좀 물어보시고 내 건강에 좋은 요 음식들만 넣어주시면서 이 모든 질병을 뿌리채
뽑아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